올바른 드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 드릴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드릴이에요. 네. 근데 이거 드릴을 구입할 때, 제가 한 14년 전에 이 드릴을 구입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고장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간단한 드릴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동하고 휴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샵에서 사용하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비트만, 예, 이런 비트들이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만 낱개로 한 개씩 구입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샵에서 드릴 케어도 많이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케어는 저는 습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드릴 케어를 주로 하진 않아요. 근데, 드릴 케어는 여러분들이 드릴 사용하면서 학원에서 배우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톱이나 발톱이 드릴을 썼을 때 이게 손상이 되면 젤을 한 달 간격으로 와서 받으시거나 뭐 3주 간격으로 와서 받으셔야 되는데 손상이 되면 1년 돼도 안 오고 2년 돼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게 제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비트를 이용해서 드릴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잠시라도 그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움푹 파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제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드릴마다 이렇게 보면 L, R 이렇게 써 있어요. L이 있고 R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 왼쪽 쉽게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하느냐 왼쪽으로 회전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R을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비트도 보면은 예전에 비트들은 이제 이것도 둘 다 새로 구입을 한 비트인데 이 예전에 비트는 조금 굵어요. 보시면 간격이. 근데 또 너무 차이가 넓어서 이 제거할 때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촘촘하게 예. 촘촘하게 비트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거할 때 굉장히 잘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있는데도 이걸 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비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다 찾아봤어요. 이름이 뭐 TS, 뭐 BS, B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젤 제거용 비트 그 다음에 케어용 비트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젤 제거용 비트이고요. 케어용 비트는 요런 우산처럼 생긴 이런 비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뾰족하게 라운드 형태도 있고요. 이런 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 박람회장에서 제가 구입해갖고 온 비트가 두 가지예요. 지금 요 비트하고 네. 보면은 둥근데 여기가 끝이 일자죠. 보시면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이드 이렇게 정리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를 사와봤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도 있지만 이 비트는 이 캡슐 타입이에요. 이게 여기 빠지는데 아이고 제가 힘이 없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예 캡이 빠져서 끼워서 사용하는 비트인데, 네. 굉장히, 이거는 마모를 시키는 것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위에다가도 할 수 있고, 네, 살 위에다가도 할 수 있고, 손톱 위도 마무리 정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를 사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RP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드릴 보면은, 여기에 보면 RPM이 써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는 1000rpm이라고 되어 있죠. 1000rpm. 1000rpm. 네. 1000rpm이고 요즘은 쉽게 뭐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 2단, 3단 이렇게 해가지고 rpm을 조정 따로 조절 안 해도 간단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옛날 거는 이렇게 1000rpm이라고만 돼 있고, 이게 여기 끝까지 가면 1000rpm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중앙에 놓거나, 안 그러면 약간, 여기가 500rpm이라고 보면 한 400rpm 정도에서 사용을 주로 해요. 그리고 저희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350에서 300rpm 정도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00rpm 정도로 사용하고, 이 사용할 때 잘 빨리빨리 안 되거나 너무 두꺼운 것 같은 경우는 살짝 근데 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회전력이 돌면 열감이 생겨요. 그럼 뜨겁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열감을 식혀줄 수 있게끔 오일도 발라줘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거를 할 건데요. 대부분 요즘은 어떤 그 드릴이든 전부 이 비트가 다 맞아요. 잠금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만 구입하셔갖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집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흡진기는 지금 이게 어디 거냐면, 제가 그 켄지코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근데 켄지코에서 구입을 했어요. 예전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람회장에서 구입을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집진기가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필터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 필터가 있어서, 필터를 뒤집어서 빼면, 오늘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우, 가루가 엄청 많이 나네. 뒤집어서 털면, 어우, 가루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가루들이 이 안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사용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몸에 좋은 건 아니니까. 남들 손발에서 나오는 가루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흡진기 같은 경우는 충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빼도 작동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빼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선을 따로 쓰셔도 되니까, 좀 충전해가지고 선 때문에 걸려서 다칠 염려는 좀 없는 것 같아서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꽂아놓고 쓰고 있는데, 꽂아놓으면 조금 더 좀 센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더 세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까도 들으셨지만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고객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상을 위해서 제가 흡진기를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볍게 나오는데 옛날 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드릴을 사용하면 어디까지 제거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탑젤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까지 해서 젤 리무버를 발라놓을 수도 있고요. 다 제거하는 방법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컬러까지 살짝 벗겨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닦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말을 살짝 들어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컬러젤까지 제거한 거예요. 이게 컬러젤까지 제거한 상태고, 이 부분을 보시면 하얀 투명하면서 매끈매끈한 바닥이 보이죠. 이게 이제 베이스 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컬러 젤 제거하면서 이 투명한 매끈한 발톱이 나오면 이게 베이스 젤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이 베이스 젤까지 마저 제거를 하게 되면 한번 다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하얀 이 부분이 보이죠? 자, 다시 경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이 부분이 지금 자연 손톱이고요. 아, 자연 발톱이고 이 부분이 두껍게 투명하게 나타난 이 부분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네, 지금 이거는 자연 발톱. 네, 여기는 베이스 젤 부분이에요. 비유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얇게 컬러만 제거했을 때 이 정도 컬러만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고 컬러와 베이스 젤까지 제거하면 예, 자연 발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제거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실 때 너무 비트 이 RPM을 너무 낮추면 너무 작동이 안 돼요, 사실. 자, 제가 다시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자, 이렇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필름처럼 투명한 부분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광택이 없는 부분. 광택이 없는 부분이 자연 발톱이고요. 광택이 있는 부분들은 아직 벗겨지지 않은 베이스 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저 이제 제가 다 제거하고 네, 마무리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제거되지 않은 사이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트는 예, 보면 이 끝이 뭉툭해서 상처가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상처가 잘 안 나는 비트니까 이걸로 사이드 나머지 제거할게요. 이 비트를 사용하실 때는 절대 숙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네, 한 군데 오래 머물러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벗겨내듯이 네, 일자를 이용해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 이런 도구 쓰시는 분들 보니까 문제는 그 우리가 비트 비싼 비트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떤 비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도구를 잘 사용하는 분이 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쓰시면서 빨리 터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사람한테만 계속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네킹 손에다가 제거하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거하는 거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보면, 네, 보이시죠? 이게 이제 베이스 젤이에요. 베이스 젤을 벗겨내는 거죠. 끝이 뾰족하지 않아서 상처 나지도 않고 사용하기가 편해서 이번 박람회장에서 제가 구입해 가지고 온 제품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캡을 씌워서 하는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부시비트래요. 다쳤다. 왜 다친 거지? 이거 상처 안 나는 비트 아니었어, 이거? 그러게. 지금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제 이 사례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서 살짝, 예, 사이드가 이렇게 살짝 벗겨졌네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매한다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써보시고, 네. 일단 비트를 쓰실 때는 도구이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쓰실 때 좀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네,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면 거의 다 제거가 됐는데,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죠. 네, 그런 부분 마저 제거할게요.
이렇게 젤 제거를 했고요. 네, 아까 같이 이렇게 옆으로 튀겨가지고 네, 상처가 난 경우 네, 고객님한테 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살갗이 많이 벗겨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혈제나 이런 걸로 해주시고 네, 껍질이 살짝 벗겨졌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고객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염증이 잘 나시는 분이신지 네, 네, 이 정도 갖고는 염증 사실 안 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 마데카솔이라도 하나 사서 보내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일단은 상처 나지 않게 제거를 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 상처가 났을 때 고객님한테 사과하고 뭐 대처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닦고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릴을 사용해서 젤을 제거해 봤는데요. 제거 후에는 강화제나 큐티클 오일을 꼭 발라주시고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 드릴로 비트를 사용해서 네, 젤 제거를 하면서 그 박람회장에서 구입할 때는 살에다 대도 네, 전혀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손에도 직접 해보고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잠깐 그냥 옆으로 살짝 나간 것만으로도 이렇게 옆에 살짝 껍질이 살짝 벗겨졌어요. 네. 너무 기계를 믿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정말 숙달되고 이 비트가 정말 상처가 안 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상처가 살짝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트 사용하실 때는 꼭 안전 주의하시고요. 네. 오늘 드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샵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